주원이 놀이터. 안녕하세요, 소세지 여러분. 수원이 놀이터의 수원이에요. 오늘은 다이어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. 2023년이 토끼여가지고 토끼니까 여기 메인이 됐어요. 뒤에도 토끼가 있고 그 다음에 수원이 놀이터라고 써있어요.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Let's go! 첫 번째는 책 칠 수 있는 속지가 있네요. 그 다음에 나의 하루 일과표가 있네요. 이거는 20문 20답이 있네요. 우선은 4번을 써볼게요. 여름은 밤이 빨리 오지 않아가지고 좋아요. 자신 있는 운동은 줄넘기, 수영이에요. 줄넘기랑 수영은 다 저가 다니는 학원이에요. 나머지들은 천천히 채워볼게요. 뒤에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것들은 여기 쓰는 것들이고요.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토끼가 있어요. 여기 떼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고요. 그 뒤에는 토끼를 코디할 수 있어요. 한복을 한번 입어볼게요. 예쁘게 꽃무늬가 있어요. 설날에는 떡국에 빠질 수가 없죠. 입어볼게요.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이 늘어난대요. 뒤에서는 일상복을 한번 입어볼까요? 소풍 갈 때 입는 옷 같아요. 딸기를 들고 갔나봐요. 코디가 끝나면은 여기다가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맨 처음에 시작했던 여기다가도 붙일 수가 있어요. 코디 뒤에는 프로필 적을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름부터 써볼까? 이름은 박수원. 생일은 4월 10일입니다. 우영이에요. 그 다음에 이 프로필을 세치도 한번 해볼게요. 짜자잔, 색연필이 나왔어요. 집에서 쓰는 색연필. 이렇게 하면 완료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면 나만의 프로필 완성. 그 다음에는 지갑이 있어요. 지갑에는 돈이나 아니면은 이런 스티커도 넣을 수가 있어요. 넣어볼게요. 쏙. 이제 스티커들 쏙. 여기서 색칠 하나만 해볼게요. 어디? 이거 한번 해볼게요. 햄띠. 단발이 된 햄띠 귀엽잖아요. 귀엽기도 하고 뭐랄까 웃겨요. 완성. 창문에 해야 그림을 그렸어요. 여러분들도 이 다이어리 예쁘게 꾸며보세요. 저는 그러면은 다이어리 꾸미러 가겠습니다. 안녕!